땀이네. 진짜 야 뽑히는 진짜 지옥이다. 성공자. 운동 끝나자마자 배고파서 바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야, 진짜 힘겹게 나왔는데 못할 수 있겠다. 지갑도 놓고 왔어. 크로스핏은 활동 전공에서 하고 있는데? 와, 갔는데 딱 수업 끝나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면 해장이나 하자. 여러분 갈 수 있겠죠? 어? 여기다. 입구 여긴데? 비밀번호 쳐야 되나? 전화해야 되나? 문 닫은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사람 있었잖아. 어? 좋은데? 아, 몸 풀어야 돼? 아, 근데 원래 처음에 스트레칭을 하긴 하는데. My wife is Korean. Ah, yes, yes. Okay, let's get started. Okay, so today's workout, we always split it up into three parts. A, B, C, A. Part A is just warm up. Part B is a little bit of strength work. Part C is kind of the workout. It's a little bit easier because it's for our special. We got some guests that'll join here, guys. They're from Korea. Noe. 운동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A 파트 5개의 프론트 렉 백 스쿼트라고 써 있죠? 어머, 5개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읽는 거더라? 이거 무슨 아무튼 스쿼트 스위치 이거 10개 해주고 사이드 프레스 2 캐틀벨 윈드밀 맞죠? 사실 이거 좀 무거웠어요. 아무튼 이건 오른쪽 왼쪽 사이좋게 5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초 동안 데드행. 죽은 것처럼 매달려 있으면 되는데 너무 살아있네요. 바로 다음 B세트는 푸시프레스입니다. 10개부터 라운드마다 2개씩 개수는 줄여주고 무게는 조금씩 올려주면서 하면 끝입니다. 마지막 C파트 오늘의 와드죠. 3분 동안 15개의 월볼 12개의 버피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쉴 수 있는데 뭐 거의 못 쉰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5세트 15분 운동하면 끝이에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원래 파운드 월보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6kg라고 적혀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이 정도면 가볍겠다 했는데 와, 어쩐지 저는 월볼도 이게 나라마다 다른 줄 알았거든요. 돌 드는 줄 알았어요. 아까 보셨듯이 다행히 코치님이 슬쩍 바꿔주셨는데 그것도 5kg이었어요 저 10파운드짜리도 정말 가끔 드는데. 그래서 아무튼 죽을 뻔했지만 아주 상쾌하게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끝! 이 오빠! 아, 땀이네. 진짜 야 뽑히는 진짜 지옥이다. 성공자. 운동 끝나자마자 배고파서 바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도 도희가 현지인 친구한테 추천받은 맛집이래요. 맛있겠다. 우유면 두 개랑 그리고 타이완 피지오가 타이완 피지오 매요 없나 봐요. 맥주 없나 보네. 야 대중소 아 석자 먹을까? 석 두 개? 네 아까 헐 술 없대? 아 운동 끝나고 먹는 맥주가 진짜 꿀맛인데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게 뭐야 저거? 아 이거 술 날짜리야? 아유 맥주 아유 뭐야? 오일이 아 자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야 이거야 정신이요 와, 저 진짜 여기 우육면 이때까지 먹은 음식 중 1등이에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11도인데도 이렇게 춥다.
제가 갔을 땐 낮 기온이 18도 정도일 때는 겉옷을 안 입고 다녔는데 근데 마지막 날은 25도였나? 그땐 또 더웠어요. 그리고 밤에는 확실히 쌀쌀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옷 하나 정도는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찐 로컬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진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백종원님의 스포파에 나온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족발국수라고? 엄청 유명해. 헐. 아, 우리 우육탕면을 먹고 와가지고. 대박. 야, 찐 로컬 아니야? 우와. 炸锅鱼头，炸锅鱼头，会洗黑的。 아, 그 생선 머리. 아, 이거 먹어볼까? 그래. 700块了。700块，这个是最好吃的吗？它最最有名的。真的吗？最有名的。谢谢谢谢谢谢。炸锅鱼头，유명하다 이 집에서. 그럼 또 현지인 추천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머리탕이라고 생선 머리탕? 炸锅鱼头吗？叫什么？炸锅鱼头，炸锅鱼头。 台湾啤酒，台湾啤酒。 와, 뭐야, 튀김이네. 와, 근데 양 진짜 많다. 엄청 커. 진짜.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라는데. 아, 이거 딱 약간 맥주 안주처럼 살짝 기름기 있어가지고. 봐봐. 사람들 고집. 우리 마지막 손님. 900. 谢谢. 멋있게 내고 싶었는데 너무 주섬주섬 냈네. 이제 집 가서 씻고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행히 대기가 앞에 한 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야. 아, 진짜? 한글 메뉴판도 있고. 금방 들어왔죠? 저는 여기서 처음 봤는데 대만에는 이렇게 식당 입구에 반찬을 파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먹고 싶은 반찬을 구매해서 먹으면 되는데 저는 맛있겠다. 와. 이 가지 반찬을 골랐습니다. 너 안 먹어봤었대? 먹어봤어. 야, 맛있다. 그러니까 여기 맛있는데? 가지 왜 이렇게 맛있어? 가지 너무 맛있는데? 뜨거. 맛있어. 그냥 약간 안에 촉촉하지. 집이 많아. 맛있다. 볶음밥은 역시 맛있어. 어때? 아. 호불호 확실해. 아, 진짜? 쌀라탕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는 세계 음식 중에 어느 나라 식이 제일 좋아? 근데 다 맛있긴 한데 그냥 그 중에서 못 먹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 향신료 잘 못 먹어. 그래서 볶음밥이랑 만두를 맛있게 먹고 맥주로 마무리 끝! 지금은 수린 야시장에 왔는데요. 찍어줄까? 컷! 이건 소 혓바닥 모양이라서 우설병이래요. 짜잔! 맛있다. 약간 기름 없는 호떡 맛이랑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걸 도희가 제일 추천했는데 고구마 볼이에요. 근데 1번 매실가루로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매실가루 조금 이상했거든요? 진짜 되게 맛있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리고 파파야 주스는 제 입에 안 맞아요. 또 이게 게임하는 곳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아침부터 운동하고 너무 많이 걸어서 그냥 빠르게 구경을 끝내고 오늘 고생한 다리를 위해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이 계란,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좀 무섭게 생겼었는데 먹으니까 괜찮다 했는데 다
다음 날에 또 생각나서 하나 더 먹었습니다. 지금도 먹고 싶어요. 아무튼 숙소에 돌아와서 삼각김밥과 맥주 한잔하고